양자야 술 먹자. 안녕하세요, 양자입니다. 아 지금 너무 추워요. 오늘 제일 추운 날. 지금 세가본도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와 너무 추워요 지금. 지금 제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땡기는 게 있어서 지금 잠깐 나왔는데 지금 청량리 갈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청량리 걸어가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이제 버스 타고 갈게요. 일단 그쪽에서 봐요. 청량리에서 맛있게 같이 먹어요. 아 버스 왔다. 와 지금 장갑을 안켰더니 손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와 거의 다 왔어요. 아 깜짝이야. 와 씨 간판 안 켜져 있어가지고 어두워서 문 닫은 줄 알았네. 휴 뭐 닫았나? 닫은 것 같은데. 설 연휴 휴무. 아 네이버에는 영업 중이라고 돼 있었는데. 아 이거 오늘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모든 수육 먹으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아 이거 먹어야 되네. 이건 제가 다음에 와서 먹도록 할게요. 아 어디 가지?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래도 제가 혹시 몰라서 2차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도 닫았네요. 아, 저기 토스트 존 맛인데 어디 가야 되지? 아, 술이 더 땡겨졌습니다. 아, 네. 결국은 지금 다시 걸어서 지금 집 쪽으로 동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청량리는 지금 시간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또 명절이기도 했고 문을 닫아놨네요. 네, 청량리는 일단 오늘은 작전상 후퇴! 오 여기 뭔가 외관이랑 간판이 포차 그리고 외관이랑 간판 실비집 뭔가 맛집 냄새가 쓱 나요. 한번 애드립으로 한번. 아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도대체 볼까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예예 그래 야. 먹으면서 저만 이게 찍어도 돼요? 예? 먹으면서 저만 나오게 찍어도 돼요? 아, 상영 찍으면 상영. 네. 아, 뭐 그냥 그걸. 저 혼자 먹는 거 찍어가지고 그냥. 아, 왜 정사를 혼자 먹어요? 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이틀만의 경제적인 중국인이 지난 13일에 이미 출국한 것입니다. 제육볶음. 또. 제육볶음.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 먹을게요. 계란말이. 아 추운데 너무 돌아다녔어요 밖에. 와. 와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와 이 잼잼이가 약간 뻑뻑한 느낌 알죠? 아. 됐다. 따뜻하게. 빈속에 하나 쓱 넣을게요. 따뜻하게 속 따뜻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우니까 따뜻해지라고. 예. 야, 기본 반찬 콩자반 콩나물 아, 숙주무침인가 숙주무침. 와 이것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계란찜. 와 계란찜 그냥 나온대요. 와 대박. 계란찜은 시킨 거예요? 아 저요? 응. 계란말이 먹을게요. 계란말이 먹을게요. 말이었는데? 아 계란찜 시킨 거. 아 그냥 먹을게요. 네, 계란찜. 아 계란찜이, 아, 계란찜도 있었구나. 아, 아 좋아요. 추웠는데 잘 됐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일단 때릴게요. 치얼스. 몽글몽글 계란찜. 와, 따뜻하다. 원래 계란말이 좋았는데 계란찜으로 잘못 나왔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땡큐. 어, 계란찜은 못 봤네. 어, 딱 추울 때 요 계란찜 한 입. 좋은데요? 그럴 때 야! 미리 해 놓는 거지. 아유. 딸내미가 해 놓는 거야. 어디 뿌리는 거야? 나 남은 게 없어. 어디 가지? 이게 사태고기랑 네. 고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슬질 않아서 그렇지 사태고기 맛있는 거예요. 쭈글쭈글. 오늘은 차세대 한인들의 물건 제육볶음. 오르세요. 흔히 먹던 제육볶음의 그 고기 비주얼은 아니에요. 좀 다른 비주얼. 이게 사태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껍데기도 있고 더 있고 뭐지? 양념은 찐해서 맛있네. 그러니까 밥이 땡기는 맛. 언제나 내려가냐고 좀 안 내려가서 가서 좀 먹고 싶어. 쉬어. 언제 또 나는 그렇다고 얘기도 많이 나누나. 그게 꼬치 뭐지? 네, 맛있어요. 고기가 쫄깃쫄깃해요. 네. 네. 양념이 맛있네요. 그게 능력이라고 봐봐. 자, 모두 잔 채우시고요. 네. 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일하고 왔는데 저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친구 가게 가서 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술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게가 너무 바빠가지고 재료가 다 떨어져서 조기 매진 돼가지고 되게 일찍 끝나가지고 아 시간이 좀 아까워서 집에 있다가 아 한 잔 때려 나가야겠다 해서 나왔는데 거기가 문을 딱 닫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쉬운 대로 좀 이렇게 조촐하지만 알차게 또 한 잔 또 때리고 있습니다. 네, 자 치얼스. 바보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라면 돼요? 네.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김치 때깔 기대됩니다. 아, 이제야 웃음이 나오네. 아, 맛있다. 아, 사장님 김치 진짜 맛있네요. 와, 김치 진짜 맛있어요. 어, 김치. 네. 아, 라면을 먹으면 좋지. 그럼. 와, 원래 소주 한 병만 먹고 소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치 때문에 한 병 더 먹어야겠습니다. 아, 네. 처음처럼 하나만 더 주세요. 먹어. 김치 때문에 원래 여기서는 딱 후딱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김치가 살렸다. 와, 감사합니다. 라면은 배신 안 하지. 내 생각
라면 잘 끓이신다. 면 있는 정도, 익은 정도 딱 좋아요, 저한테. 불지 않고, 너무 꼬들거리지 않고, 살짝 꼬들. 딱 너무 딱 좋아. 식감을 살려주는 꼬들. 서서 먹는 데만 먹고. 마지막에 올라오. 오우, 무지 안 되겠더라고. 한참 이동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서야 먹어. 이거 반까지만, 반 명만 먹을게요. 야, 너 뭐하냐? 먹는 거 쳐다보고. 먹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김치 좀 나 먹어요, 김치. 술이 좀 반 명 정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막잔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남대로 잘 먹었고요. 갈게요. 어? 파란 물 에너지 3칸 남았어. 2칸 남았어. 오케이, 세이프. 아, 그래도 마지막에 라면 안 시켰으면은 진짜 많이 찜찜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라면이랑 김치가 마지막에 살려줘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찜찜함을 맞춰줬네요.